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실제 퇴직 연령은 49.1세인가 그렇고, 뭐 실질 퇴직 연령은 74세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49세에 이제 뭔가 은퇴 혹은 명예퇴직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시간은 그로부터도 몇 년을 훨씬 더 넘어서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퇴직, 은퇴라는 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은퇴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읽고 은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은퇴라는 게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면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은퇴,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은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한다 하시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 경제적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뭐랄까요,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뭐 50대, 60대 보시면은 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정말 최저시급에 가까운 그런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해지냐,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절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약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10만 원을 주는 건 또 내가 어떻게 좀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은퇴 이후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이 아무래도 저성장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잘 안 일어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절약이라는 이런 키워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요,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선 가정 경제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절약이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절약을 이야기하면 재테크 강의라고 해서 돈 버는 방법이나 기발한 주식 종목 하나쯤 찍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절약을 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분이 많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재미교포 한 분이 성공하여 서울의 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몇 달을 살고 난 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서울에 와서 몇 달을 살아보니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군데 없다. 그런데 1km를 가면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도 절약이 좀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은퇴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은퇴에 대해 뭐 많이 컨텐츠 찾아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재테크 서적의 한 분야로서 이 절약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좀 빨리 가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절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절약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 절약의 힘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약이라는 게 정말 무슨 절약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재테크에 있어서 절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26살 1억을 이제 뭐 알바 모두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았지만, 뭐 제가 주식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번 것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저는 이제 절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돈을 안 씁니다. 지금도 잘 안 써요. 돈이 사실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별로 쓰고 싶지도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소비인가를 늘 되짚어보고, 정말 이걸 돈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돈 안 쓰고 하는 방법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이제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절약에서 비롯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뭔가 절약으로 재테크를 시작하시고 정말 노후도 소비를 많이 줄이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도 이제 연결되는 얘기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자꾸 뭘 투자하려고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노후를 망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가진 돈이 적다고 생각해서 뭔가 프랜차이즈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해서 실패하시면 진짜 그때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이후 노후에는 어디에 막 투자하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관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내 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관리하고 지켜나가는데 더 큰 관심과 힘을 쏟아야 된다. 은퇴 이후에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런데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여전히 자산을 늘려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서점에서 자산관리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데 필요한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퇴직이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책, 퇴직 후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까에 대한 안내서는 거의 없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유행하고 있지만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모아둔 자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서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을 들여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실행 여부가 문제일 뿐 자산 형성 방법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다. 투자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자산을 늘리기보다 줄어드는 걸 관리하는 방법, 인생의 내리막길을 무사히 내려가는 방법이나 방법이 더 중요하다. 내리막길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퇴직 이후에는 정말 뭔가 어떻게 불릴까,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노후의 삶을, 이 자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산을 지켜나갈까, 어떻게 이 자산을 관리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거 하시면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그래도 어른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퇴직 후에 대한 일입니다. 퇴직 후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퇴직 후에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노후가 완벽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내 노후 준비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뭐 제가 다른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 단순히 그 퇴직 후의 일이 그 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돈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돈적인 문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에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존감과도 연결되고 또 내가 여기서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고 이런 복잡 다단한 관계들이 얽히고 얽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뭔가 내가 돈이 없어서 퇴직 후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발사로 전환하신 경우도 있고 뭐 저랑 같이 이제 영상 콘텐츠 만드시는 뭐 김동석 은퇴 전략가 그분도 뭐 군인연금으로 350만원 나오고 또 사천연금 가입되어 있고 뭐 자기 집도 있고 해서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없는데 또 회사에서 일을 또 하시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왜 이 사람이 일을 할까라고 고민해보면은 퇴직 후에 그 시간 보낸다는 거, 퇴직 후에 일에서 통해서 얻는 뭔가 무형적 가치 이런 것들이 금전적인 돈 중에 어떤 부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퇴직,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이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며 느낀 점은 일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독을 견디는 수단이기라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으니까요. 자신을 위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노후가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친구들도 다들 대단하다고 말하죠. 단지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보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더라도 그땐 도전이 더 두려운 나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죠.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아, 난 돈 충분해. 아,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숨만 쉬고 뭐 놀러 다니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전적인 뭔가 문제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뭐 정서적인 문제나 뭔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중요해지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저는 20대 때 10대 때죠 10대 때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친구들한테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너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어? 너 어제 몇 시까지 하다 잤어? 이걸 맨날 물어봤어요. 이게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해야 된다. 이 친구보다 30분이나 더 공부해야지 내가 더 이 친구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또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건 생각을 많이 갖지 않지만 제 자신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저는 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뭐 혼자 활동하니까 뭐 경쟁이라는 게 거의 없지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동기들과의 뭐 승진 경쟁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또 50대 60대 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50, 60 정도 사시니까 20대, 30대 뭔가 회사 내에서 경쟁 이런 게 많이 생각나시고 뭔가 아쉬움이 났고 이러신가요? 저는 10대 때 그 학창시절에 막 그렇게 막 경쟁했던 게 지금 30대 돌이켜보니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아마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도 내가 20, 30대 뭔가 동기들과의 경쟁, 회사에서 내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때 내가 그렇게 왜 그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30, 40대 인생은 경쟁으로 가득했어요. 출세를 위해 반날없이 일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치려고만 했죠. 그러다 50대 중반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출세와 돈이 의미가 없어지고 나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비교가 무의미해진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일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노후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출세, 돈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노후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저도 제가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벗어나게 된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다움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독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